동아시아 문화도시 김해에서 국제교류 행사인 도자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의 작가들이 한 달 반 동안 워크숍을 통해 탄생한 작품들이 선보이고 있는데 지난 한중일 정상회의에도 사용되는 등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나무 가지에 여러 마리의 학이 내려앉았습니다. 전통 물레를 돌려 점토를 쌓아 올린 뒤 청색 물감으로 십장생을 그려넣은 김해 분청 항아리입니다. 백지 한 장 상태로 태어나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다양해지는 인간사를 표현한 중국 작품입니다. 但不论怎样呢我们出生都是一张白纸慢慢折叠慢慢破碎慢慢度过这样的一生 점토 덩어리를 가는 끈 모양으로 느리고 색을 입힌 기억들은 가야 토기에서 영감을 받은 일본 작가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들은 동아시아 문화도시 김해에서 세 나라의 작가 10여 명이 한 달 반 동안 함께 지내며 만들어낸 작품들입니다. 기껏 최초로 우리가 동아시아 한중일 해가지고 기능 해가지고 우리가 이 교류를 한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이번 전시 작품 가운데 9점은 우리나라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에 공식 초청돼 호평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워크숍이 끝나갈 때쯤에 이제 전시를 준비하는 시작 단계에서 이제 연락을 받게 되었고요. 참여가 최종 결정이 되어서 이제 뜻깊은 자리에 같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시는 김해시가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되면서 개최했던 한중일 도자 문화교류 워크숍의 결과물입니다. お互いの文化の少し似ていて少し違うところが分かってとても面白いし刺激になります 아시아 3국을 대표하는 도예가들이 공통의 문화인 도자 예술을 통해 화합과 협력, 문화교류의 장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KNN 김동환입니다.